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려오고 이게 사실이냐 확실히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정이 났기에 지금 바로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결정 일주일 동안에 상원과 하원 쪽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한 끝에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제 대통령의 바로 사인만 남았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사인을 한 다음에는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당 7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은 1200불의 1인당 개인 금액을 받게 되고요. 또 아동 미성년 아동인 경우에는 500달러의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만 5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사이는 차등적으로 해서 1200달러에서 조금의 절삭된 금액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는 4개월치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돈이 대략 2조 달러, 전체로는 2조 달러면 한화로는 계산하게 되면 25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는 돈은 그에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이 될 수도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결정이 이렇게 큰 돈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일가나 대통령 친척들 그리고 대통령의 집안 그리고 기업 총수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 각계 강요층들도 전부 이 내용에선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시행이 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장 온라인으로 지급이 되거나 체크로 발행돼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와 기업도 지원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주요 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는 부분은 5천억 달러 한화로 계산을 한다면 61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서는 3670억 달러 그러니까 4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는 1300억 달러 대략 159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대출금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출금을 어떻게 갚느냐에 대한 논의도 지금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여파로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 상승하고 있고 또 유럽 증시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갑자기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게 되는 실질적인 금액은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안으로 아마 받게 된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금액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한테 작은 미약 하나마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정들 간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받으시면서 받게 되시면 조금이나마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었던 그 내용들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었던 바로 2-3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의 내용 그 내용하고 다를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이 내용에 대해서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뉴욕 퀴다리쌤의 영상 꾹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빠른 뉴스의 내용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침,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